띵작 소개팅. 아,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상대. 아, 이거 사람만 소개팅을 보나? 영화랑 드라마도 소개팅 봐야지. 아니요. 아무튼 오늘 내가 준비한 소개팅 상대. 아, 여기는 구시예요. 구독자. 네, 여기는 넷플릭스 위쳐. 인사해요. 아, 이 친구를 소개를 좀 하자면은 유럽에서부터 진짜 유명하던 베스트셀러 소설인데, 소설로도 대박이 났는데, 그리고 판타지를 아는 분들이라면은 진짜 많이들 아시고,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 나왔어. 시즌1이 나왔는데 깊이가 있어. 깊이가 단순히 빠르지도 않고 진국이야. 약간 사골타는 느낌? 약간 사골타는 느낌이야 이 친구가. 우려냈지. 깊게 우려냈어. 잔잔한 듯 하면서도 그 캐릭터들의 어떤 그 스토리를 다 알려주거든. 이 친구에게 감정을 리뷰를 할 수 있게 한 에피소드 에피소드에 알맹이를 넣어놨어. 뭔가 이제 그 내가 소설을 안 봐도, 근데 그런 게 있거든. 나는 이제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가 내가 소설을 모르면은 좀 이렇게 접하기 힘든 게 있어. 왜냐면 내가 모르는 설정이 있고 뭔가 깊게 안 달아주고 끝나잖아. 이 친구는 다뤄줘. 이런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얘가 얘랑 이렇게 돼야 된 이유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차근차근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소설을 안 봤든 상관이 없어. 어려움이 없는 친구야 이 친구가. 볼매지 볼매. 이 친구가 주인공이 대박이야. 이 친구 이제 주인공은 게롤트야. 게롤트라는 캐릭터 자체만 보더라도 검 잘 쓰지, 마법 잘 쓰지, 그리고 주먹이 약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럴 때는 손바닥으로 장통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잘생겼지, 따봉 목소리 좋지. Point me to the Maria. 거기에 싼다. 근데 이걸 연기한 배우가 누구냐? 슈퍼맨 알아? 헨리카빌. 헨리카빌이 연기를 했는데, 헨리카빌이 심지어 위쳐를 많이 알았어. 그래가지고 게롤트 역을 제대로 그냥 한 거야. 그냥 빼봐. 그냥 주인공이 애초에 안 어울리면은 안 되거든. 그냥 게롤트야. 무슨 좀 들어봐. Why not kill them? Because then I am what they say I am. 야 이거 봐, 콕 소리가 섹시. 근데 이 친구 직업이 위쳐야. 괴물 사냥꾼. 인조인간. 누구인가? 대조병기야. 빈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괴물들이 가만히 두질 않지. 뭐였지? 계속 공격을 하니까 게롤트가 그냥 섹시하게 그냥 잡아버리는 장통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리고 게롤트가 굉장히 바람둥이야. 섹시하고 그래서 다가졌잖아. 그 여자가 많아. 그 연인들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예니퍼지. 예니퍼는 또 마법사네. 마법 좋아해? 마법? 메시 장통! 내 얼굴도 마법인데 이게 마법으로 만들어졌잖아. 예니퍼도 마법으로 미인이 됐어. 원래 미인은 아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마법사가 되면서 미인이 돼버린 거야. 절세의 미녀에 또 마법은 세계관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강해. 근데 그 성장 스토리를 또 담아낸 게 시즌1이야. 다 나와 그냥 진짜. 이 드라마에 또 이게 스토리를 관통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관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외성의 법칙. 의외성의 법칙이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살려줬어. Misery until the day that I saved your husband, King Ragnar from a certain death. 근데 내가 너한테 그래. 나는 의외성의 법칙을 보상으로 받을래. 무조건 그걸 들어줘야 돼. 왜냐? 내가 널 살려줬으니까. By tradition, I chose the law of surprise as payment. 그래서 너는 그래 하면 이제 나는 의외성의 법칙으로 너네 집에 가서 고를게.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고 너네 집에 가. 근데 너네 집에 갔는데 마침 너네 집 강아지가 애를 낳네. 그럼 이제 나는 그 의외성의 법칙으로 이렇게 같이 내가 이렇게 분양받을 수 있게 되는 거야. Whatever windfall he came home to find. 그게 의외성의 법칙인데 이게 위쳐의 중요한 법칙이야. 이 세계관에서 약속된 거거든. Asking for payment with the law of surprise is as old as mankind itself. Don't lecture me, Est. It's an honest gamble. 약속이야 약속. 그래서 이 게롤트가 의외성의 법칙에 얽혀. 그래서 거기에 또 얽힌 친구가 누구냐? 시리야. 계속 말씀하세요. 엥? 시리 같은 경우는 아니 시리 같은 경우는 이게 혈통이 꽤나 이게 그 복잡해. 아니. 판타지 세계잖아? 강력한 핏줄이 꼭 있어. 알지? 알지? 이 강력한 핏줄인데 이 친구가 핏줄이 굉장히 고대 혈통이야. 고대 혈통. 고대 혈통이 얼마나 강한 거냐면은 안돼!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정도에 그거를 이 친구가 물려는 받았지. 근데 격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시리가 그 힘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또 이제 그 중요한 이게 키워드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밀로 하나 얘기해줬는데 세계가 좀 커. 많이 커. 지금 위쳐에서 좀 다루는 세계가 천구의 결합이라는 걸로 이제 이어졌거든. 천구의 결합이라는 걸로 원래 세계와 다른 세계가 섞인 거야. 이렇게 얽힌 거지. 얽혀가지고 다른 존재들이 온 거야. 엘프랑 드워프만 살았어. 인간도 오고 괴물들까지 같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깊이 있고 다양한 괴물들이 나오니까 소개팅 알아서 해봐. 애프터는 뭐 넷플릭스 가면은 있어. 미쳐 이번에 공개됐으니까 한번 보고 그리고 갈게. 다음에 밥 사라. 간다.